지금 여러분께서는 유감독의 문화극장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남자는 우산을 가지러 들어갈까 어쩔까 잠시 망설였다. 손을 찔러놓은 재킷 주머니에서 담배가 만져졌다. 첫 모금을 내뿜었을 때 다른 쪽 주머니에서 진동이 전해졌다. 오고 있어? 눈 그치기 전에 빨리 가서 타야지. 눈 와? 여긴 비 오는데? 아니, 아직은 비야 여기도. 하지만 곧 눈으로 바뀔 거랬어, 라디오에서. 알았어, 15분 뒤에 원효대교 옆 선착장에서 만나. 남자는 빨갛게 타고 있는 담배를 비에 젖은 길바닥에 던졌다. 재킷의 후드를 뒤집어 쓴 채 걸으며 남자는 중얼거렸다. 거기 도착했을 때도 비가 오면 어쩌려고. 눈 내리는 강에서 배를 타고 싶다고 여자가 전화해 왔을 때 남자는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다. 그만 만나자고. 곧 다른 데로 발령 날 것 같다고. 서로를 위해 좋은 기회라고. 남자는 이마 위로 들이치는 빗방울을 훑어내며 걸음을 재촉했다. 흩뿌리는 비를 뚫고 강변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들의 바퀴가 내는 소란스런 파차름이 남자에게 파장 무대의 박수처럼 들렸다. 여자는 검은 물방울 무늬 우산을 쓰고 유람선 선착장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 여의도 잠실간 표를 두 장 사고도 시간이 남아 매표소 옆 자판기에서 블랙커피를 한 잔 뽑아들었다.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어디쯤에서 모습을 드러낼 남자의 실루엣을 찾아보다가 비 때문에 차를 몰고 오기가 쉽다는 생각에 강적으로 시선을 돌린다. 빗방울이 강물에 실로폰을 두드리듯 가볍게 튕겨졌다 사라지는 것이 경쾌하고도 허망했다. 매일 지나다니면서 자전거 한번 같이 못 타봤네. 여자는 커피를 홀짝거리며 후회했다. 오늘은 어디서 만나는 게 좋겠냐고 남자가 물었을 때 그냥 진심을 말했어야 했다. 긴 여행을 떠날 거라고. 서로 정리할 시간을 가지자고. 이대로는 피차 너무 힘들다고. 빗방울이 굵어지는가 싶더니 시야가 부옇게 흐려졌다. 여자가 설핀 눈가를 훔치며 도로 쪽으로 돌아섰다. 도로와 강 둔치 사이 개나리 울타리에 박힌 노란 별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여자의 눈을 시리게 했다. 남자와 여자는 천지를 분간할 수 없이 무겁게 쏟아지는 진 눈깨비를 바라보며 앉아있다. 흐르는 강물과 만나는 순간 흔적 없이 사라질 물도 얼음도 아닌 그것의 어지러운 춤 사이에 붙들려 그들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 비도 눈도 아닌 그것처럼 그들의 사랑은 2인승 자전거를 타보지도 배를 타고 떠나지도 못했다. 진눈깨비 쏟아지는 늦은 오후 적막한 강변 카페에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말없이 맥주를 마시고 있다.